지금부터 그럼 8월 중 공감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우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을 직접 소개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님부터 그럼 추천도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7월 1일 날 민선 7기 김포시장으로 취임한 정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93명의 신입 직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요. 취임하고 130명 정도의 신규 직원들한테 임명장을 수여한 것 같고요. 오늘로 드디어 200명이 돌파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김포시의 한 식구가 돼서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김포는 일할 만한 곳이고요.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그런 직장이고요. 또 김포 시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줄 여러분들의 미래를 기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김포시는 김포 시민들에게도 또 외부에도 잘 알려지지 않는 평가절하된 도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과 나는 46만 김포 시민들과 함께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때그때마다 고비가 있을 것이고요.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견뎌내세요. 견뎌내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와 팀워크입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 많이 안타까웠던 것이 이 공무원 조직이 나밖에 모르고 나만 성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팀이 정말로 훌륭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옆을 돌아볼 줄 알고 말 한마디도 정말로 따뜻하게 하고 옆 부서의 칸막이도 한번 넘어가 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포시에 대한 얘기, 시장에 살아온 얘기,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아주 나쁜 버릇에 대한 얘기, 우리 신규 직원들과 1년을 생활하면서 우리 신규 직원들이 어떻게 1년을 보냈는지에 대한 시장으로서 지켜봐왔던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하고요. 오늘은 제목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책과 관련된 공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중에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언어의 온도라는 책과 말의 품격이라는 책 두 권입니다. 이기주 작가가 2016년도에 출간을 했고요. 별거 아닌 책인 것 같은데 그 당시 2017년 150만 부가 팔려있는, 정말로 읽어보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대는 거 보니까 그랬죠? 이 작가가 쉽게 풀었었고요. 저는 300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책을 잘 읽지 않고요. 그리고 긴 장문의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 속에 있는 기절 한마디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이기주 작가가 언어의 온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언어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때는 따뜻한 봄날의 꽃처럼 들릴 수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날카로운 상치기를 낼 수 있는 무기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김포시에서 옆에 있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언어의 온도를 따뜻하게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이건 맛보기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에요. 이 말에도 이 품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 4강으로 돼 있고요. 첫 장에 이런 말이 있네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양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나온다라고 하는 서문이 있습니다. 제가 꼭 전에 책 속에 있는 글을 몇 가지를 좀 전하겠게요. 여기 책을 1년에 365권을 읽고 있는 우리 직원들 앞에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고요. 4년 동안 행정을 보는 행정가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운변하는 게 더 편하고요. 소리 질리는 게 더 편한 사람인데 고상하게 책에 대해서 이해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러워요. 저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감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기도 한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기소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기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글 되나요? 글 돼요? 글이 안 되나 보다. 내가 우리 이기주 작가님한테 항의를 해야겠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신규 직원들에게 언어라고 하는 것,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나와 조직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준점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듣는 것이죠.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얘기를 좀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이 책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장 부시장님 10분 제가 남겨놓을게요. 네. 그리고요 6시까지인데요 6시를 넘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그 소통이란 것을 많이 쓰고 있고 민선 7기 시정 방침이 네 가지예요. 소통 모두가 소통하는 김포, 모두가 참여하는 김포, 모두가 상생하는 김포, 모두에게 공정한 김포. 이것이 제가 정한 시정 방침을 우리 1300여 공무원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방침으로 정했고요. 첫 번째가 모두가 소통하는 김포를 정했습니다. 여기 소통 얘기가 있네요.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단어 커뮤니케이션의 라틴어 어원은
커뮤니카레이다. 이 뜻은 교환하다, 공유하다 등이 담겨 있다. 말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소통은 혼자 할 수 없다. 소통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며 화자와 청자가 공이 교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때 가능하다. 상대의 길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은 일방적으로 내딛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엇갈리는 독백만 주고받는 일인지 모른다 라고 써있네요. 마지막 한 기절만 드리겠습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세기를 지배하는 질병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난 그의 주장을 빌려서 자금의 우리 사회를 지적 과잉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불평과 지적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듯하다. 쓴소리와 하나가 되어 모라일체의 경지에 오른 경우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적인 질환인 주요 질병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되새기고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지적의 말인지 아니면 말의 품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상기시켜보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언어의 온도와 말의 품격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책들 모두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공직자들 사이에서 또 다시 차트 역주행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부시장님 책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시장입니다. 아, 지난번에 엊그저께 시장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여기 대신 임명장 수여했죠. 네. 저는 7월 1일자로 올해 금년 7월 1일자로 여기 부시장으로 일하게 됐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두 권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병주 선생님의 그 관부 연락선 이 두 권인데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이게 이제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인데 그 책에 있는 구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잠깐 설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 21세기 지구의 지배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인문 고전 독서에 열심이다. 그런데 21세기 지구의 대표적인 피지배 계급이라 할 수 있는 후진국은 인문 고전 독서와는 거리가 멀다. 아니 국민의 대다수가 문맹이다. 뭐 이런 규절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한 10년 전에 이거를 했는데 이게 인문 고전의 이제 인문서 정도 되고 한 1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인문 고전을 많이 읽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고 이제 인문 고전을 보면 그 여기서 그 책을 좀 많이 소개해 주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호메로스 같은 뭐 오디세이아나 뭐 이런 거는 거의 2000년이 넘은 지금부터 2000년이 넘은 작가들도 있고 뭐 톨스토이 뭐 마키아벨 이런 거는 이제 뭐 몇백 년에서 100년 정도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그 당대의 천재들이에요. 다 그분들이 당대의 천재인데 아까 서민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다 모두 검증받은 분들이 이 지금 인문 고전이 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도 인문 고전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책을 추천을 해줘서 어떤 책을 좀 봐야 되는지 그런 소개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고 인문 고전도 이제 한번 그 하시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독서의 폭이 좀 넓어지리라고 생각돼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정치 경제 뭐 행정 뭐 이런 쪽만 보다가 인문 고전도 이제 틈틈이 보는데 굉장히 좀 결이 다르고 굉장히 좀 그 풍부해지고 요즘에 또 사실은 뭐 융합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문고전 한번 제가 권하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부연락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병주 선생님이 쓴 건데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본 건데 여기서 제목이 뭐냐면 관이라는 게 이제 그 시모노 새끼를 일본 그 한자를 표현하면 하관시라 그래요. 그래서 관자가 딴 거고 부자는 이제 부산. 그래서 시모노 새끼하고 부산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게 1905년에 이제 시모노 새끼하고 부산하고 그 저기 그 취항이 됐어요. 처음으로 취항이 돼서 2차 세계 대전 전까지 이제 계속 운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중단됐다가 1970년부터 다시 현재까지 이제 부산하고 시모노 새끼가 계속 운영이 되는데 그 제목을 딴 건데 이제 뭐냐면은 이 관부 연락선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대륙 경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을. 그러면서 그 일본에서 한국 사람 저 일본인들이 이제 이거를 많이 오고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나 노동자들이 이제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 일제 1945년 오늘 해서 기준으로 해서 5년 전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는 그 우리 민족이 어떤 좌절되는 그런 거를 많이 그리고 그 1945년부터 1950년까지는 그 해방이 되면서 좌우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좌우의 대립이 있고 6.25 전쟁까지 이루어지면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시모노 새끼가 그 야마구치현이라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바로 제일 가까운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아베 요즘에 이제 아베 총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아베 총리 고향이 그 야마구치현의 시모노 새끼고 그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 총리도 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A급 전범인데 기노시부스케라고 그분이 이제 거기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뭐 당연히 아베의 아버지도 거기 고향이고 그래서 지역 그래서 상당히 좀 요즘에는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렇게 맞물리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도 보면서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